고마워. 서로 바라본 지 잠시 침묵이 흐른다. 뭐요? 뭘 한다고요? 예? 갑자기 원래 보통 이제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돼야 되는데 기결 갑자기 뭐야 이거? 이 기에서 갑자기 결이 팍 돼버렸는데 뭐지? 급발진? 그러니까 뭘 한다고요? 키스를 한다고? 선생님은 돌아오면은 이러고 싶다고 생각했었어. 선생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진다. 나를 위로해 줄 거지. 나는 선생님의 입술을 아! 선택지 나왔다. 일단 저장하고 어느 쪽으로 해야 돼? 거절해 보자고? 일단 거절해 볼까? 안 돼, 메타로. 아무리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지만 교사와 학생의 사랑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. 나는 선생님의 입술을 거절했다. 나로는 안 돼. 갑자기 부금 끊겼어. 뭐야? 부금 갑자기 딱 끊기는데? 어째서 안 되는 거야? 날 좋아하지 않는 거야? 선생님은 고개를 떨궜다. 나를 싫어하는구나. 아, 그치. 당연히, 뭐, 그럴 수 있죠. 어, 그지. 어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. 어,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게, 그게 아닌가 본데? 아직 선택지가 또 나오는 거 보니까. 이제 됐어.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.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게 나도 마음 편하니까. 선생님. 결국 나로는 부족했던 거야. 역시 안 되는구나. 야, 소리 왜 이래? 선생님은 표정이 사라진 얼굴로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다.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했어. 결국 그 말은 틀리지 않았던 거야. 희망 따윈 갖지 말았어야 했는데. 아까부터 생각했던 거지만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. 가스 냄새인가? 설마 선생님 가스 밸브를? 뭐야? 가스 밸브 언제 풀었는데? 야, 불 질러버린다고? 혼자서 죽다니 그건 외롭다고 생각해. 그래도 몇 장은 상냥하니까. 나랑 같이 죽어줄 거지. 야, 불타 죽은 거야? 우와, 이렇게 된다고? 그러면 아까 글로 돌아가보자. 처음 잠들었을 때, 첫날에.